앞서서 염정 차장님께서 이 배터리 관련 기업들 2차 전지 쪽을 잘 보자라는 의견 전해주셨는데요. 이번 주에 빅 이벤트가 있는 만큼 관련된 뉴스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리튬 가격이 반등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면서 리튬의 가격이 최근 들어서 반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사실상 리튬 가격이 2023년에 폭락 흐름을 보이면서 관련주들의 흐름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같은 경우에는 리튬의 가격이 킬로그램당 86.5 위안을 기록했던 반면에 3월 1일자 기준으로요, 96.5 위안까지 반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리튬 관련주들 계속해서 이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양극재 관련 기업들 쪽으로 기관들의 매수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먼저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기관이 21거래 연속 순매수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에코프로, BM, LNF 쪽으로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만 LNF 같은 경우에는 지난 2월까지 강력한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매수 흐름이 약간 정지된 상황입니다. 일단 배터리 관련주와는 리튬 관련주들이 차별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평가 나오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관련된 흐름을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뉴스 만나보시죠. 이어서 HLB입니다. 어제 600억 원 규모의 전환 사채를 발행하겠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운영 자금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시비를 발행을 하게 되는 건데요. HLB 측에서는 16년 만에 신약 허가가 이제 최종 관문만 남아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대외 변수의 효과적 대응을 위한 목적이다라면서 전환 사채 발행의 이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신약 허가를 받게 된 이후 자금은 엘레바에서 자체적으로 조달이 가능하다라면서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서 낙관하기도 했습니다. HLB 주가를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세 번째 뉴스 만나보시죠. 네, 이어서 에코프로 머티입니다. 5월에 보호 예수가 해제될 예정인데요. 5월로 이 모두 다 보호 예수 기간이 끝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벤처 캐피털의 엑시트 가능성이 현재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2대 주주인 BRB 캐피털이 7년 전부터 900억 원을 투입해 왔기 때문에 꽤나 큰 차익을 현재 거뒀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보호 예수를 통해서 엑시트를 할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는데요. 업계에서는 시장 충격을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현재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마지막 뉴스 만나보시죠. HD 한국조선해양입니다. 두 달 만에 수주 목표의 53%를 달성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LPG 운반선 두 척 그리고 PC선 네 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계약 금액 같은 경우에는 LPG 운반선은 2,147억 원으로 책정이 됐고요. PC선 같은 경우에는 3,713억 원대로 이 집계가 됐습니다. 고부가가치 선박 위주로 선별을 수주하고 있기 때문에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수익성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속도가 빨라서 올해 목표를 달성할 것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업계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관련된 흐름을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